여수의 버스 정류장에서 나온 음란 동영상은 해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찰이 해당 정류장 안내기에 메모리 카드를 복원해서 해외 IP 주소를 확인하고 추적 중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음란 동영상이 나온 건 지난 24일 밤. 문제의 영상은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 안내기 화면에서 1시간 1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음란 동영상이 나온 버스 정보 안내기 시스템에서 권한 없이 접속한 해외 IP 주소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용자가 24일 저녁 10시 24분쯤 해당 정류장 안내기에 버스 정보 시스템 프로그램을 차단했고, 이후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1분 56초 분량의 음란 동영상을 원격으로 다운받아 반복해서 틀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여수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영상을 멈추려 시도했지만 원격 제어 기능 역시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안에 내부에서 오작동이나 어떤 특정 범죄 목적으로 저희 동영상을 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인터폴과 공조해 해당 IP 주소 사용자를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영상이 나가는 동안 여수 지역의 모든 버스 정보 안내기를 통제하는 여수시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해킹 공격도 있었으나 내부 보안 시스템에 막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